동남아시아를 덮친 기록적 폭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전력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체감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한 필리핀 마닐라. 얼음 생수로 벌개진 얼굴을 식혀보고 모자와 양산을 쓴 사람들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야외 노동자들은 강한 햇살에 맞설 제비를 단단히 하고 나섰습니다. 바깥 가나 나가발라발 난 투알야. 샤틴디 랑 이넷 나가가수놉 난 발랏. 여기에 서민들의 교통 수단인 지프니 운전사들 파업까지 겹치자 교육 당국은 공립 학교의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LTU and the DEP and also declared no face-to-face classes because it's so hard for the especially in the elementary, the pupils to cope up with this kind of weather.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기 공급도 아슬아슬한 상태. 지난 24일엔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섬에 전력 공급 적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인접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얀마도 일부 지역의 기온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 역시 최고 기온이 연일 40도를 웃돌면서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에서도 폭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통상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무덥지만 올해는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